엄청난 폭설이 온 날, 바로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에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강원도 언저리로 갈수록 하얀 눈 때문에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강원도에 왔어요. 와, 눈이 진짜 최대 50cm나 왔다 그러는데 정말 많이 왔고요. 나무마다 저렇게 눈들이 쌓여있는 걸 보니까 제대로 된 화이트 크리스 맞구나, 여기가 겨울왕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보기에 정말 황홀한 크리스마스 풍경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강원도 강릉의 길은 이렇게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이건 진짜 겨울왕국 맞죠? 경포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더라고요. 정말 온 세상이 새하얀 화이트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강릉에 갈 때면 꼭 들리는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이날도 어김없이 갔는데요. 아무도 걷지 않은 눈밭을 걷는 이 기분. 그리고 아까 고드름 보셨죠? 진짜 오랜만에 고드름까지 봤어요. 유독 치즈가 맛있는 화덕 피자와 생면 파스타가 있는 이곳에서 카프레제 샐러드, 그리고 생면 파스타, 꽈트로 포르마지오, 엔초베가 들어간 파스타를 맛있게 먹고 강릉 시내로 다시 갑니다. 어마어마한 눈밭을 가로질러서 도착한 이곳은 지경해수욕장. 내려서 손에 눈을 꾹 한번 눌러보고요. 새하얀 눈이 덮인 바닷가 너무 멋있죠? 저도 처음 봤는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죠. 보고만 있어도 뭔가 기분이 뻥 뚫리는 그 기분. 그래서 겨울바다를 보러들 가는 것 같아요. 자, 올 한 해 마무리도 이 바다 보시면서 시원하게 한번 다 정리해보세요. 주문진 해변으로 왔어요. 와, 진짜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발이 쑥쑥 무릎까지 빠지더라고요. 새하얀 눈밭을 걷다 보니까 문득 누워볼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자, 과감하게 결심하고 눕는 줄 알았지만 엉덩이가 먼저. 근데 진짜 진짜 푹신했어요.
저만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겨울바다 오면 다 이렇게 한 번쯤 하지 않나요? 주문진 해변에 온 이유는 방탄소년단의 앨범 자켓 촬영지인 방탄소년단 버스 정류장 가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에 아주 좋은 추억을 저는 또 남겼습니다. 제주도 갔을 때 정말 좋았던 아르떼 뮤지엄이 강릉에 이틀 전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녀와 봤어요. 압도되는 웅장한 폭포관을 지나고 나면 플라워관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꽃밭 천국, 온통 꽃으로 뒤덮인 정말 황홀한 곳이에요. 꽃밭에 있으니까 마치 제가 나비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나비처럼 한번 나는 듯한 동작도 취해보고요. 황홀한 플라워관을 지나면 더 황홀한 스타관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물방울 모양을 형상화한 이 별들이 색색깔로 변하는데 정말 꿈속 같더라고요. 강릉에서 만날 수 있는 포레스트는 사계절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가을에는 이런 불사조, 겨울에는 백호, 봄에는
예쁜 꽃사슴, 이렇게 계절을 느껴볼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비치관이에요. 오, 실제 진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진짜 파도를 보고 오다가 또 이런 환상 속에 바다를 보는 것도 둘 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여기는 케이브관이에요. 거울에 비친 반대편을 보고 있으면 정말 끝없는 동굴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날 펼쳐진 잊지 못할 강릉 여행이었습니다.